우리 모두 사랑해. 안녕, 나는 도서의 자랑, 도서 최고의 아우프 장민정이야. 오, 장민정 쌤 미쳤다. 안녕, 나는 이런 장풍미와 함께하는 도시사회학과의 카리스마 부학생의 장 최유연이라고 해. 안녕, 나는 도시사회학과 학생의 라포의 실세인 사무국장, 그리고 스카우터의 막내를 맡고 있는 임세민이라고 해. 우리 도시사회학과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와 문화의 역동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발생하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학과야. 그리고 다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에도 의구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어. 도시사회학과의 특별한 점으로는 영상을 다룬다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학과가 생겨날 당시에 사회학 박사를 취득하신 교수님뿐만 아니라 인문학, 지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같이 계셨고, 그 당시가 유튜브 등의 미디어 아카이브가 활성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회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영상을 다루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영상을 다루는 학과로 남아있어. 이 도시과학대학 안에는 이공계열의 학과와 인문계열의 학과가 섞여있어서 서로 학과 간의 교류를 함에 있어서 되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도시과학대학 학생이라면 할 수 있는 도시미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도시미래 인재 양성 프로젝트야. 이 도시미인은 독과대 내에 3개 이상의 학과가 모여서 한 달 동안 해외 도시를 답사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큰 행사야. 우선은 사행전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사회학과와 도시행정학과 간의 교류 행사라고 보면 돼. 그래서 매년 테마가 다르게 진행하는데 학과 사람들이랑 행사를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그리고 도사인의 밤은 교수님, 졸업생, 그리고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약간 연말 무도회처럼 즐기는 파티야. 우리 학과에는 아주 특별한 대표행사가 있는데, 바로 도시영화제야. 이 도시영화제는 도시에 대한 다양한 신선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문화축제로서 우리 서울시립대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우리 도시사회학과와 도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큰 행사야. 우리 학과 학생들이 기획과 운영 등 전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영화를 선정하고 부대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그런 점에서 특색 있는 행사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끼리는 도사는 좀 작고 강해 라는 말을 자주 해. 그래서 소속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한명한 한 명이 어떤 곳에 가도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좀더 학술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사회학도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사회학적 상상력 함량이다 보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유를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아마 이게 학과병 같은 거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매사에 비판하고 태클 걸고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오해 금지. 근데 아무래도 사회학과다 보니까 좀 눈에 밟히는 모든 게 의문인 사람? 아니면 약간 해보고 싶은 일이 한 가지가 아니라 좀 다양한 걸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와도 좋을 것 같아. 우리 학과는 전공 수업 시간에 영상을 다루는 과제도 있고, 그리고 도시영화제를 주최하기도 해서 영상학과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 그래서 시립대에는 미디어학과가 없기 때문에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사실 도시사회학과를 1학년 때부터 알고 준비해온 사람은 나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해. 서울시립대학교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자신이 도시사회학과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왜 도시사회학과를 선택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해답은 생기부 내에서 찾아야겠지. 면접과 관련해서 조금만 얘기해보자면,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그 생기부 기반으로 해서 심화 면접을 보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활동들의 탐구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고 이것이 도시사회학과에 오게 된 이유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를 한 번씩 꼭 생각해보고 오면 좋겠어. 일단 사회학이라고 해서 인문학적으로 이론만 탐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위에서 얘기한 우리 학과의 특성과 같이 실질적인 탐구 방법을 배운다는 게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 특히 우리 2학년 전공 과목에 사회통계 있지 않니? 있지. 그 사회통계에서 직접 코딩을 하고 지표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이 경험적 연구와 논리적 사고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우리 학과를 정말 잘 왔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 혹시 어느 학과세요? 저 도시사회학과예요. 이과인가? 도시사회학과 뭘 배워요? 도시사회학과는 서울시립대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과에 대해 물어보면 약간 이대가 국룰이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진짜 도시사회학과라고 하면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 그리고 뭐 문과인지 이과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도시사회학과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성상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
작년 취업 토크쇼를 빌려서 얘기해보자면 사회통계나 양적 방법론을 배운 것을 가지고 외국계 리서치 기업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자나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영업사원 그리고 대학원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쪽으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 사회학은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과에서 배운 사회학적 시각이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귀여운 새내기분들 저희가 도시사회학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쯤 되면 저희는 고학번이 되어 있을 텐데 그래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저희 아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추후에 고학번이 될 우리 같은 도살반 능력자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그냥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냥 문만 오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볼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흔쾌히 출연에 응해준 우리 동기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 우리 모두 도사랑해! 와!